MC 설아입니다. 자, 오늘 아주 중대한 발표가 있습니다. 첫 번째 I Love K-pop. 과연 누가 우승을 차지했을까요?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첫 번째 I Love K-pop. 일주일 동안 이 댓글로 투표를 받아서 누가 1등인지를 가려냈는데요. 너무나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. 400명이 넘게 댓글로 투표를 해주셨어요.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너무나 제가 감동적이어서 막 눈물을 흘렸던 그 심사평에 대해서는 심사평상도 말도 안 나오는 심사평상도 제가 준비했으니까 네, 오늘 여러분도 예, 상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지금부터 1위를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자, 1위는 과연 누구일까요? 딱 3표 차이로 예, 1위랑 2위가 갈렸는데요. 과연 데카일까요? 크리스탈일까요? 두두두두두둥. 3표 차이로 1위를 차지한 사람은 바로 크리스탈입니다. Congratulations, 크리스탈. 아, 데카도 너무 잘했어요. 딱 3표 차이로 예, 2등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3위는 에스미였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노력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노력상은 로렌과 아만다. 아, 정말 표 차이가 거의 없었는데요. 네. 83표 대 76표. 과연 누가 노력상을 차지했을까요? 노력상은 바로 아만다가 차지했습니다. 아, 축하해요, 아만다.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I Love K-pop이 순위를 정하려고 하는 그런 컴피티션이 아니잖아요. 정말 K-pop을 사랑하는 우리 미국 친구들과 즐기고 싶어서 페스티벌 같은 느낌으로 제가 만든 건데요. 그래서 제가 그냥 1, 2, 3등 뭐 노력상 이렇게 이름을 너무 그렇게 정하기가 좀 미안한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. 또 재미도 없고.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름을 한번 정해봤는데요. 여러분들이 좀 바꿔주셔도 좋습니다. 여러분 아이디어 좋으시잖아요. 항상 제가 여러분한테 아이디어를 받아서 괜찮다 하면 항상 이렇게 바꾸는 스타일이에요. 네. 그래서 1위는 I Love K-pop상 크리스탈이 받았고요. 2위는 K 헬스상 데카에게 돌아갔습니다. 그리고 3위는 K 뷰티상 에스미가 차지했습니다. 그리고 4위, 5위, 6위, 7위 이렇게 안 하고요. 이제 노력상 같은 경우에는 K 노력상 아만다가 예, 받게 되었고요. 그리고 K 컬처상 로렌, 그리고 K 푸드상에 우리 예쁜 셰일라와 또 멋진 카메론. 예, 둘이 사실은 커플이에요. 네, 카메론하고 셰일라에게 K 푸드상을 주기로 했습니다. 네, 이렇게 이름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붙여본 이유는 예, 이번에 협찬해주시는 그 회사분들이 상품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 댄서들이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체험해보고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나름대로 그 관련된 것들을 좀 예, 정해보았습니다.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여러분이 예,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정말 제가 심사평 보면서 지난번에 막 눈물 흘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만큼 너무나 너무 열심히 심사를 해주셔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그냥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심사평상을 예, 두 분께 제가 또 나름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심사위원장상은 김종호님. 저한테 막 폭군이라 그러셔가지고 약간 상처는 됐는데 워낙 또 예, 거의 뭐 저의 유튜브 매니저세요. 너무 열심히 맨날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제가 너무 정말 너무 감사한 분들 중에 한 분이거든요. 그래서 심사위원장상을 드리고요. 그리고 심사평상에는 제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진짜 많은 분들 거 읽었는데, 우리 이상인님, 네, 이상인님께 이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세 번을 보고 나서도, 예, 누굴 줘야 될지 몰라서 막 다시 보시고 또 다시 하셔서 또 이렇게 결국에 심사를 하셨는데, 그 마음이 막 느껴져가지고 제가, 예, 눈물이 핑 돌았어요. 네, 두 분은 제가 이렇게 이메일, 제가 이게 지금 나가고 있죠? 이메일에다가 예, 저한테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. 텍사스에서 멋진 선물이 갑니다.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의 심사한 걸 보고서 또 제가 상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. 과연 텍사스에서 제가 무슨 선물을 보낼까요? 궁금하지 않으세요? 자, I Love K-pop 여러분 너무나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예, 다음 달부터는 또 자유곡으로 우리 댄서들이 정해서 예, 각자의 안무, 멋진 안무가 나올 테니까요. 더욱더 기대 많이 해주세요. I love K-pop.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